곳은 목화밭이에요. 목화밭에는 흰 꽃과 붉은 꽃이 함께 피어 있어요. 왜 어떤 꽃은 흰색이고 어떤 꽃은 붉은색일까요? 흰 꽃은 꽃가루 바지를 하기 전에 핀 꽃이에요. 이렇게 희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꽃과 벌을 유혹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고 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보통 꽃들은 꽃가루 바지를 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띠다가 꽃가루 바지를 하고 나면 색이 바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화꽃은 반대로 꽃가루 바지를 하고 난 후에 색이 화려하게 바뀌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열매를 만듭니다. 열매는 점점 커지고 단단해졌다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이 갈라지면서 탐스러운 솜을 드러냅니다. 이 부드럽고 폭신한 솜 덕분에 누군가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죠?